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7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입니다. 바다 달력으로 대조기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보름 대조기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고요. 금음 대조기는 18일부터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 동안 보름 대조기 때에만 주의 단계까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은 4일부터 7일까지 해안 저지대에서 침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중 6일 오전 5시 12분에는 736cm의 월 최고 예측 조이가 발생하겠습니다. 해양경찰서 부근에서 침수가 예상되니 인근 저지대에 접근은 가급적 삼가시기 바라며 군산 내항은 침수 가능성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항은 5일부터 7일까지 침수가 예상됩니다. 6일 오전 5시 14분에 750cm의 월 최고 예측 조이가 나타나겠는데요. 침수가 예상되는 오전 4시 40분경부터 5시 50분경까지 어선부두 인근 출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청도는 6일 오전 5시 18분에 627cm의 월 최고 예측 조이를 보이겠습니다. 의용소방서 전면 선착장은 침수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청도 조위관측소와 급유소 전면 소형선 부두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였습니다.